약간 망신수가 있어. 망신수가 있다는 거는 관제나 구설이나 남들 입에 입방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을 얘기하는 거거든, 엄마. 조금 조심해야 돼. 맞아요. 알겠지? 사주팔자를 안 봐도 본인은 화려해. 화려해서 뭔가 기품 있고 도도하고 막 그렇지만은 은근히 로맨틱한 사람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라서 그래서 또 무엇보다 좀 예민한 게 있어. 응? 예민한 사람이라 워낙에 조심할 건 아는데 그래도 더 조심하셔. 올해는 그거에 먼저 찝혀 들어와. 아무리 내 운이 좋다 하더라도 구설이나 관제가 있거나 망신살이 앞이 뻗쳤을 때는 아무 일도 없이 지금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왔다고 하더라도 항상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이라 하더라도 물어가고 해야 돼. 그런 운이야. 올해 한철이.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바꾸려고 해도 사실은 너무 시간을 빨리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직업이 됐던, 사는 집이 됐던, 어디가 됐든, 이동. 이동을 할 때, 크게 뭐, 봄, 여름 뭐 이쯤에 이렇게 움직이는 건 사실 별로고, 한 가을녘? 그쯤으로 좀 미뤄갔으면 좋겠다 싶어. 근데, 뭐라 그래야 될까? 사람의 욕심이라고 해야 될지, 본인이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여러 사람을 만나는 그런 욕심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인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인 건지, 자꾸 구설 얘기라 돌아. 자꾸 돈다고. 사람 이빨 오르락 내리락. 왜냐면, 우리 기주가 말을 많이 하거나, 막 사람들한테 뭐 이말저말하고 전화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닌데, 이상하게 시기 질투가 많아. 주변에. 우리 기주가 하는 거라면은 시장에서 사도 왜 명품으로 보는 것처럼 자꾸 이 사람이 힘들다 그래도 안 믿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아프다 그래도 안 믿고 없다 그래도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우리 기준 좀 그런 편이거든. 남들이 봤을 때. 그쵸? 남들이 항상 우리 기주가 뭐 했다 하면은 뭔가 되게 비싸 보이고 뭔가 했다면 좋아 보이고 뭔가 언니가 하는 건다 괜찮은 것 같고 막 그래. 그게 은근히 사람들한테 시선이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시선이 나중에는 본인한테 조금은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해돼요? 운동해요? 그냥 뭐 간대. 간단한 걸로? 네네. 뭐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운동으로 보이는데 뭐 하세요? 필라테스도 하고 골프도 하고 뭐 그래요. 필라테스 할때 조금 허리 조심해요. 약간 막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걸로 보이는데 막 갑자기 거기에서 약간 조금 삐걱거리는 게좀 보여서 너무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그 사람 아니더라도 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서 여자 아니고 남자. 근데 이번에 들어온 남자는 좀안 좋아. 좋지 않아. 좋은 사람으로 안 비춰지니까 조금 피해 갑시다. 어디 다닐 줄 아는 어딜 안 다녀도 본인이 꼭 다녀서 사람이 생긴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올해 이제 시작인데 1년 동안 집에만 있을 거 아니잖아. 그지? 사람도 만나러 다닐 수도 있고, 어디라도 다니지. 어디가. 하지만 또 생길 땐 희한하게 생기더라고요. 할매가 얘기했던 이유가 있겠죠. 저야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 궁금한 거 있었어요? 아니 이제 왔으니까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 지금 만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끝이 날수 있는지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는 정리는 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는 그런 마음은 있는데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이 계속 갈팡질팡 그런 그 상황이에요. 사람은 혼자 있어요?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둘이 그게 잘안 맞아. 뭐냐면, 내가 정리하고 싶을 때이 사람 날 잡고, 이 사람이 정리하고 싶을 때또 내가 이 사람을 잡고, 이런 그런 식으로 상황이었어요, 계속. 계속 연결이 왔는데, 그게 지금 안 맞아. 그게 둘이. 안 맞는다는 게? 이별의 기점, 시점, 시점이 서로 생각하는 시점이 다르다고? 달라. 그렇지 않았어요? 할머니 말이 자꾸 계속 그러는데, 그랬어요. 내가,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이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붙잡고, 또,
또이 사람이 아닌가 할 때, 어? 또 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기점이 달라. 대부분은 제가 계속 정리하자고 했는데 계속 이제 잡는 상황이었고, 그렇지. 네, 그랬는데, 그래요? 쉽지 않겠죠? 원래는 시작하지 말았어야 될 인연을 만나서 그래. 둘이는. 그때 당시에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그때 당시에는 서로가 좋았을지 몰라도, 사실은 서로가 만나지 말아야 될 인연이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만났을 때는, 그러면 이별이 쉬운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 안 그래요. 안 만났으면 사실은 이렇게 매이지 않아, 서로. 근데 지금 만났기 때문에 만나지 말아야 돼. 인연이 만나다 보니까 시점이 안 맞아버리는 거야. 지금 기점이 안 맞아버려.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본인이 정리한다고 할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잡는 것도 습관이요. 이별하자는 것도 습관이야, 지금 둘 다. 그지 않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근데 이게 괜히, 어? 괜히 이제 나를 잡겠다고 해서 저 사람 괜히 악한 마음 먹고 그럴 사람은 아니지만 솔직히 착해. 그럴 사람은 아닌데 이제 괜히 그런 식으로 어깃장을 놓을 수는 있어. 내가 운해서 망신살이 뻗치면. 그러니 시를 잘 보고 때를 잘 보고 합시다. 그리고 아까 할머니가 그러잖아. 봄, 여름에는 뭔가 새로 변화를 부리든 바꾸든 이사를 하든 뭐든 섣불리 하지 말라고. 새 사람도 그 안에 들이는 거 아니거든. 이해돼요? 그것만 좀 조절 잘 해야 돼요. 우리 기주가 정리를 잘 해야 돼. 근데 지금은 당장 내일 모레 지금 바로 그게 좀 어려워. 그리고 좀 솔직히 얘기할게. 둘이 약간 변태 같아. 왜냐면 본인이 뭔 얘기하는지 알 거야. 서로 결과적으로는 할거다 하고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변태 아니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응? 아싸리 전화 안 받고 아싸리 피하고 아싸리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받을 거다 받고 얘기할 거 들어줄 거다 들어주고 얘기할 거다 하고 뭐 그만하자. 이거 진짜 이게를 그만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서로 맨날 그냥 그 애잔한 로맨스를 찍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지? 어쨌든, 언니야, 언니야는 나이가 있든 없든 떠나서 선녀 몸주라, 그게 뭐예요? 선녀, 예쁜 선녀들. 하늘에서 내리는 선녀들만 보면, 언니 선녀 얘기 들으면 예뻐 보여, 안 예뻐 보여? 느낌이 예뻐 보이지? 요즘 선녀들은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이해되겠지? 그런 선녀 줄이 있어. 누가요? 제가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남녀 다 상관없이 우리 언니를 보면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고 그래서 꽃으로 봐. 그래서 자꾸 꺾고 싶어 하고 갖고 싶어 하고 이런 게 있어. 여자 여자 해. 안에 이 속은 강인한 거 보면 남잔데 상남자거든. 왜냐면 애교가 없어. 사실은 없어요. 화끈해. 아싸래. 그런데 행동이 행동이나 말하는 거나 뭐 하고 다니는 거나 이런 게 여자 여자에서 겉보기에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여려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보호해주고 싶고 막 이런 거야. 근데 솔직히 그 밖에 사람이 본인하고 말이 안 맞는 사람도 아니고 안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서로 대화 한번 했다면 새벽이 가는지 밤이 가는지 모를 정도 대화가 쭉쭉쭉쭉쭉쭉 이어지는데. 또 막상 안 보려고 하면은 둘이 지금 로맨스 찍고 있다니까 그 산파라 그러면은 애 갖고 그런 거고 그냥 그 뭐야 헤어지지도 못하고 뭐 만나지도 못하고 뭐 그런 로맨스 있잖아 둘이 맨날 그러고 있어 지금 이게 이제 습관처럼 본인도 알아 본인도 아는데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거기가 애기같이 자꾸 징징징징 되는 게 있어서 근데 그거를 또 여기서는 아휴 하면서 한숨 푹푹 쉬면서 또 그것도 다 받아줘. 어떻게 이별을 하니? 신혼이에요, 그 친구는. 그건 뭔 상관이야? 그것이 그러니까 신혼이든 그건 이러면 안될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그래서 말하잖아. 할머니가 신혼인데. 너들은 변태다. 할짓다 해놓고 이거는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럼 뭐한 짓거리야 그것이?
아직 끊을 거면 확 끊어버려. 전화 안 받고 딱 잠적 타든지 해버려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 아,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정말 이별할 거면. 생각이 없다니까.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기준은 나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 높은 사람이든 나이가 같은 사람이든 다 우리 기준을 좋아해.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본인을 그렇게 뭐 높은 사람으로 보질 않는다는 얘기야. 그걸 선녀라고 해. 새침대기. 그렇대요. 있어. 우리 기준은 새침대기. 남들이 얘기할 때 그런 게 있어. 그리고 할매가 봤을 때는 그 남자가 보여서 그 남자의 문제가 우리 기주의 머릿속엔 그 남자의 문제 하나야. 나를 봐주세요 하지만. 그게 우리 기주의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주가 이게 원치 않으면은 빼면 되지만 그래도 본인 얼굴 나가는 거 아니고 그냥 내 임성이 더 많이 나가. 내 얘기가 더 많이 나가는 거라 아무 상관없어. 본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염려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리고 망신살이라는 거는 걸릴 수 있고 알 수 있는 일이니까 특히 조심해. 안 만날 수 없고 본인이 아직은 못 밀어내. 그렇지만 조심해야 돼. 올해가 그렇다는 거. 그 친구한테 만나고 헤어질 때 핸드폰 잘 삭제하고 아무튼 그런 거를 자꾸 네가 날 만날 거면은 서로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꼭 해. 알았어?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쁜 얘기고 아름다운 얘기고 사랑 표현이고 뭐가 아깝다 생각하지만 싹 지워. 그래야 돼요. 네. 왜냐면 지금 막말로 내가 그 집 마누라가 와 있었으면은 그들을 요절내겠다 얘기하겠지만 이 앞에 앉아있는 당사자는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옹호를 해야 돼. 우리 지금 이게 그런 게 있어.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심하셔. 올해 구설이 있어. 구설은 남입에 오르락내리락이야. 내가 만나던 장소에서 만났는데 남이 나를 보고 또 오해를 살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라고 한 얘기야. 격차를 잘 두고 보고 당장은 헤어질 수 있는 지금 운명이면 야 너들 더 가면 안 되겠다. 당장 그만둬라 하고 싶은데 둘이는 자꾸 그 시점이 지금 어긋나가지고 어렵거든. 근데 이걸 또 무리하게 또 막 그 진행을 하고 강행을 하려고 하면 또 외려 이별에 문제가 생겨. 이별도 탈이 있거든.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엄마야가 더 깊은 얘기 듣고 싶고 우리 언니야가 어떤 해결 방법을 알고 싶으면 다시 한번 찾아와. 알겠죠? 가시면 돼.